안타기 풀고 있는 거의알 그날 근황. 지금 닭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계란 그 거의알 두 개를 더 넣었대요. 근데 보이지도 않아. 그리고 해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얘가 이제 알아서 조절을 하겠죠. 여기 거의알 살짝 보이죠. 이 안에 왜 손을 집어넣냐면요, 다가를 빼야 돼요. 다가리 있을 수 있어요. 어, 하나도 없다. 보자. 오케이. 내가 장갑을 끼니까 공격을 멈췄어요. 얘가 공격을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요. 청계닭은 이렇게 눈이 날카롭지가 않아요. 얘네들은 날개를 펴가지고 계란 이렇게 많은데도 품고 있는 거 봐. 넓혀가지고 계란이 병아리로 생각해. 얘네들이 병아리처럼 계란 하나가 밖으로 굴러나가면은 얘네들 막 난리가 납니다. 막 뭐 자기 새끼 떨어진 것처럼. 그치? 꼬꼬? 까빡까빡거리는 거. 눈 까빡까빡거리는 게 되게 빨라. 오, 보이나요? 눈 까빡까빡거리는 거? 카메라상에서는 잘 안 보인다. 어, 보인다.